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많이 추워졌어요. 네. 어떻게 단풍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 뭐 해요? 할로윈 뭐 해요? 어? 캔디 먹어요. 캔디 먹어요? 트릭 오 트릭 해요? 나이가 너무 들지 않아요? 네. 근데 뭐 하나요 내일? 네, 진짜 뭐예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집에 있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공부를 할 거예요. 아, 진짜 공부할 거야? 네. 어디 밖에 안 가요? 프라이빗 있지 않아요? 아니요. 프라이빗 있잖아. 몰라요. 안 가요? 몰라요? 나보다 더 몰라. 있어요. 프라이빗. 에? 엄마. 자, 어제 우리 시험 봤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다행이야. 괜찮다고 해도. 크리스틴 뭐 할 거예요? 네? 차이나타운에서 뭐 하세요? 아, 이미 다 했어요? 오늘 퀴즈가 있어가지고 다들 바쁜 것 같아요. 자, 오늘 퀴즈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틴 1분 말하기. 네. 그 다음에 대화, 첫 번째 대화, 레슨 5. 그러면 국밥 오늘 반말 배울 거예요. 반말 알아요? 이제 드디어 반말 배울 거예요. 반말 할 수 있어요. 반말 언제 말하는지 배울게요. 자, 퀴즈 보기 전에 먼저 공부할게요. 예습하고 갈게요. 어서 오세요. 자, 퍼니셔? 가구점, 거실, 계단, 뭐라? 계단, 사무실은? 오피스. 오피스. 소개하다? 인트로덕션. 뭐라고? 인트로덕션. 아주머니. 메들리. 특별한 한국어 단어예요, 그렇죠? 아주머니. 옷장? 거실.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원룸 원룸 오너 주인 북샵 책장 벤 침대 베드룸 침실 통화 펑커 하숙방 룸 인 더 보딩 하우스 하숙비 보딩 하우스 익스펜시스 비 뭐예요? 비 머니예요, 머니. 하숙 집? Boarding house. 그 다음에? No. No. You. Playing for me. To search for. To take off. To move. 옮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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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by. 지나가다. 지나가다. 부족하다. Be insufficient. Be insufficient. Not enough. 친절하다. 반드시. Surely, certainly. 뭐라고? Certainly. 요새. These days. To tend to. To tend to. Tend to. 듣는 편이다. 이거 문법이에요. 문법. 이거 we learn. 다음에 to know whether, to not know whether 문법이에요. 문법. 그리고 또 문법 배울 거야. Vocative suffix. When you call somebody, you use ending with a. Yeah. Brian, a. 윤재야. When you call somebody. 다음에 intimacy. 되겠어요?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어요. 제일 맛있는 음식 생각해요. 이 음식이 집에서 요리 안 해요. 못해요. 요리 했으면 맛이 없는 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식당에 가서 이 음식 그리고 일본 타이 식당에서 팟타이 시키고 한국 집 가면 한국 집에 가면 갈비 시키고 냉면 쫄깃한 그리고 해물 음식 특히 좋아해요. 이상하지만 그래서 산낙지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먹어 안 봤는데 질문 있어요? 네.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산낙지? Like live squid or octopus? 제일 좋아하는 대 식당은 좋아하는 식당? TV. 세마크에서 아시아 음식은 요리하기가 어려워요? 네. 맞아. 안에 들어가는 거 많아서 요리 어려워.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크는 쉬워요, 그렇죠? 스테이크. 쉬워요. 굽고 소금하고 후추 있으면 끝. 그런데 아시아 음식은 많이 들어가요. 뭐가 많이 들어가요. 저도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고맙습니다. 쿨럼? 쿨럼?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쿨럼. 자, 오늘 5가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한국 생활.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해요. 그렇죠? 집이 필요해요. 기숙사 아니면 어떻게? 한국에는 특별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원룸, 또 하숙집 이런 것들 있어요. 미국에 잘 없나? 물론 원룸이라 그러면 미국에서는 스튜디오라고 하지만 하숙집이 특별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또 한국에 가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집을 찾고 또 뭐 해야 돼? 친구 필요하지. 친구 사야지. 또 물론 어디든 돈은 다 필요하고. 또 한국에 갔어요. 이제 공부하러 갔어. 한국어 공부하러 갔어. 뭐 NYU하고 그 MOU하고 만든 MOU 한 학교, 뭐 연세대학교 알아요? 네, 연세대학교 갔어. 어떻게 할 거야? 하숙집, 집 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친구 만들고. 또 은행 필요해? 네. 아니, 은행이 있어야 돼요. 돈 받아오려면 은행도 있어야 되고. 심카드. 심카드 왜? 전화해야 돼요. 핸드폰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전화하려면 그 심카드 사야 되고, 그러면 은행 계좌가 필요하고. 스토어에서 버스 택시 자주 네. 맞아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왜 한국말? 편의점. 편의점에서 티머니. 그 티머니 카드 사야 돼. 그래야지 전철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죠. 많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한국 생활 오늘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뭐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집을 단독 주택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이거 훨씬 많아요. 아파트. 한국에 아파트 많을까요? 단독 주택 많을까요? 아파트가 훨씬 많아요. 서울에도 아파트가 훨씬 많아요. 단독 주택 조금 있어요. 한국에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집도 있어요. 대학교 근처에 많아요. 보딩하우스? 하숙집에 있는 방. 하숙방. 이런 좋아요? 좋아요? 방 하나예요. 부엌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 있어요. 여기 침대 있어요. 뭐예요? 원룸이에요. 한국의 원룸. 이렇게 생겼어요. 좋아요? 살고 네. 싶어? 네. 자, 집에 필요한 것들. 침대. 침대 필요하고. 방이 있으면. 또. 이거. 오븐 있고. 부엌이 필요하고. 여기 어디인가? 거실. 거실에 뭐 있어요? 소파 있고. TV 있고. 거실에. 책상이 있고. 뭐야? 책장. 이런 거를 이런 방을 공부방. 공부방. 또 집에 이거 필요해. 화장실.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봤어요 혹시? 하와이에. 네, 하와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화장실이. 또 뭐 필요해요? 뭐 거기서 샤워도 하고 목욕탕이라고 샤워방이라고 하고 목욕탕. 가구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어. 침대. 옷장. 이거 한국말로 서랍이라고 그래요? 서랍. 서랍. 옷도 넣을 수 있고 뭐 다른 물건들 많이 넣을 수 있는 거 서랍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밥 먹어요. 여기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부엌에 있어요. 테이블.
자, 여기 책이 많이 있어. 책장. 장 보이죠? 장은 이렇게 생긴 가구를 장이라고 또 가전제품들 필요하죠. 사야 돼요. 냉장고. 한국에 집에 이사가요.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에 집에 이사갔어요? 새로 집을 아파트를 구했어요?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원룸에 아파트에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가요? 비싸요? 어떻게? 사야 돼요. 조그만한 거 사야 돼요. 조그만한 거 싸요. 작은 거는 싸요. 그렇지만 없어요. 한국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도 물론? 없어요. 뭐예요? 안 돼. 이런 거? 청소기. 청소해요. 청소하는 기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빨래해요. 빨래하는 기계. 빨래기? 우리는 세탁기라고. 세탁하다. 중국 단어예요. 되겠어요? 자, 들어볼 거예요. 그냥 들어요. 5과 한국 생활 2 Life in Korea 2 Conversation 1 방값도 싸고 괜찮아. 수빈아,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혹시 좋은 원룸 알면 소개 좀 해줄래? 왜? 이사하려고? 응, 요새 원룸으로 옮길까 해. 지금 사는 아파트가 불편해? 아니, 교통도 편하고 집주인도 친절한데 방값이 좀 비싼 편이라서. 학교 앞 원룸들 어때? 내 친구 하나가 학교 앞 원룸에 사는데 방값도 싸고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럼 학교 앞 원룸을 알아봐야겠네. 그런데 수빈아, 가구를 사려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잘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지금 뭐 필요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원룸 구하고 있어요. 아, 제가 원룸 구하고 있어요? 네. 제가 원룸 구하고 있어요. 왜 원룸 구해요? 아파트는 너무 비쌌어. 가지고 있어. 어, 그래요? 또? 아, 가구 찾아요? 무슨 가구? 몰라요? 한번 더 들을게요. 한번 더. 5과 한국 생활 2 Life in Korea 2 Conversation 1 방값도 싸고 괜찮아. 수빈아,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혹시 좋은 원룸 알면 소개 좀 해줄래? 왜? 이사하려고? 응, 요새 원룸으로 옮길까 해. 지금 사는 아파트가 불편해? 아니, 교통도 편하고 집주인도 친절한데 방값이 좀 비싼 편이라서. 학교 앞 원룸들 어때? 내 친구 하나가 학교 앞 원룸에 사는데 방값도 싸고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럼 학교 앞 원룸을 알아봐야겠네. 그런데 수빈아, 가구를 사려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왜요? 뭐? 왜? 수빈아, 왜? 저도 제가 제 목소리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질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왜 이사를 하려고 합니까? 우진이는 왜 이사를 하려고 합니까? 조나단? 조나단씨. 저예요. 우진이 저예요. 왜 이사해요?
몰라요. 밥 먹느라고 못 들은 것 같은데. 제이슨, 제가 왜 이사를 해고요? 값이 비싸서 원룸 찾아요. 방값이 비싸서 원룸 찾아요. 지금 어디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어때요?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안전한? 교통이 편리하고 집주인도 친절하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우진이 저예요. 어떤 방을 찾고 있어요? 코니 씨. 왜 원룸 찾아요? 싸요. 그렇지. 아파트 지금 아파트는 비싸고 원룸은 싸요. 네, 한국에 아파트 비싸요. 아까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훨씬 비싸요. 미국은 단독주택 많이 비싼 집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좀 싸요. 근데 한국은 반대. 아파트 비싸고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좀 싸요. 비슷한 크기가 비슷한. 조금 그래요. 현주 씨. 우진이는 뭐 살려고요? 잘 몰라요? 괜찮아. 신혜 씨. 가구 사고 싶어요. 가구 사고 싶어요. 왜 가구 사야 돼? 이사하니까. 이사하면 가구가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달라요. 우리 여태까지 수빈 씨 잘 지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제. 알겠지? You gotta feel more intimate. You speak out. Okay? Can you tell the difference? 달라요. 수빈 씨 잘 지냈어요. 수빈아 잘 지냈어. 느낌이 어때? 느낌 달라요? 친한 느낌이 진짜 확실히 있어요? 네. 그 느낌으로 읽어요. 친한 느낌 읽어요. 수빈하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시작. 혹시 좋은 원룸 알면 소개해 줄래? 해줄래요? 아니야. 해줄래. 왜 이사하고 요새 원룸으로 갈까 해. 친절한데 반값이 좀 비싼 편이라서 학교와 원룸들 어때? 어때? 내 친구 하나가 학교와 원룸에 사는데 반값도 싸고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럼 학교 앞 원룸을 알아봐야겠네. 그런데 수빈아, 가구를 사려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았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나한테 괜찮아요? 괜찮은 느낌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어색해요? 이제는 여러분 친구들끼리 반말로 반말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근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Translation. 샤이엔 씨. I'm getting along. I'm getting along? Yeah, I'm well. I'm well?
마이지씨? Perhaps. 아니 읽고 한국말 읽고. 혹시 처음에 한국 알면 소개 좀 해주세요. Perhaps if you know a good one and introduce it to me. 조금 더 친절 있고 인티밋하게. 사라씨? Why do you, are you planning to move? 어? 윤재씨? 요새 원룸으로 옮기, 옮길까 해. 옮길까 해. Yeah, I'm going to move your studio. 응? Move the studio? 준자씨? 지금 사는 아파트가 내 편에 is the apartment you are living in inconvenient? Inconvenient? 이지씨? 아니, 교통도 좋고 집주인도 친절한데 알아봐야 겠네, 겠다. I'm going to. So, evaluation. And I should look for studio. Okay? 자, 그러면, 짝하고 같이 feel intimate. 읽어보세요. And then switch.
친구 사이에는 반말 쓰면 좋은데 다 이상해요? 반말 이상해요? 느낌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feel strange 하지 말고 feel intimate. You need to control your emotion. 어? 바꿔야 돼. Intimate. Okay?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반말하면 아마 그거는 one to one I can use the 반말. 네. 교실에서 반말 안 돼요. 우리 이제 공부할 건데. 근데 하여간 지금부터 교실에서 친구하고 말할 때 반말 써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반말 할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해요? 누구예요?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안녕. 그러면 In English, just I love you. There is no any other variation. Okay. In speech learning, just I love you. Mm-hmm. 근데 한국말, we have four sides. Mm-hmm.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 We have another one.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젤라 남자친구. 사랑한다. 자, 그래서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speech style are you going to use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the relationship. Situation and relationship decides the speech style. So when do we us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So we call it deferential. Very formal. Very formal style. In the formal situation, formal relation. 사랑해요, polite style. This one, intimate style. This one, plain style. So what's different intimate and plain? We're going to learn so soon. It's different. Anyway, these two styles, we call it 높임말. These two styles, we call it 반말. 그러면 let's look. 반말은 언제 써요?
친구, 어린아이들 써. 어린아이들. They didn't learn 높임말. They learn intimate first. 근데 우리 our textbook after a year your language learning Korean. Now eventually it comes on. So that's why you feel strange. Huh? In the classroom, young kids, they use that. In the family, between each other, they use intimacy. Because it's family. Family should be intimate, right? And between friends. What about husband and wife? What about husband and wife? Intimate style, plain style, deferential style, polite style. What do they use? Plain. So my, me and my wife. Intimate. So 사랑합니다, 여보.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자, 반말 높임말. 반말 높임말. 반말. 반말 높임말. 봤어요 이거? 선생님. 반말 높임말. 반말? 브라더스 and sisters. So between siblings. 네, 높임말 언제 써요? 저었어요. 교실에서 저는 높임말 써요. 여러분도 저한테 높임말 써요. 캐셔 and the customer. They use looking even though they kind of same age though. 반말 높임말. 반말? 그렇죠. 그러면 좋겠어. 어? 그러면 좋겠어. 근데 높임말 중에서 deferential or polite? Deferential. Must be formal relation. 반말 높임말. 높임말. 학교 스타일. 반말 높임말. 반말. 반말. 진짜? 그럼 여기는? 높임말. So same relation, right? Same relation, different situation, different context. So context decides the speech. 그래서 we're going to learn intimate speech style. We have now here intimate, polite, and deferential. Intimate speech style, the all the speech style has its own sentence type, right? So declarative sentence, interrogative, imperative, propositive. Each sentence type, but the form is same. How to decide? How to you know? Question. Does like haseo fall into polite? Or polite. Honorific. Polite. Is like, can you also, is there also a form of like haseo but like deferential? Oh. Like this is the formal situation. 하십시오. 하세요. 하십니다. Here. 씁니다. Deferential. But Your ending is polite style. Yeah. So, intimate and polite is the same form. So how to know the sentence type? The context. You have to look at the situation. 근데 differential style has its own sentence type difference in it. Okay.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먹어요. 다음 패스 intimate style becomes 먹었어요 becomes 먹었어. It's easy. Just delete the 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작아요. 작아. 쉬워요. 이건 쉬워요.
쉬워요. 쉬워. 쉬워요. 쉬어요. English. 공부해요. 공부해. 쉬워. 가요. 가. 와요. 와. 와요. 와. 쉬워. 요만 띄면 돼. 짧았어요. 짧았어. 멀었어요. 멀었어. 청소했어요. 청소했어. 주세요. 줘. 오. 주세요. 주세. 줘. 주세. 줘. 컨트롤샷. 보세요. 와. 와. 자, 저는 밥을 먹었어요. 나 밥을 먹었어. 나는 yeah. 밥을 먹었어. Here, we have different pronoun. Okay? So 오늘은 씨, 한글 form of me. And this one, 나. Okay? 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 밥을 먹어.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 한국 음식은 맛있어요. 한국 음식 맛있어. 쉬워. 한국어는 어려워요. 공부해요. 공부해. 공부했어요. 공부했어. 쉽죠?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보세요. 여보세요. 있어. 동수? 있어. 있어? 동수? 있어. 이 동수에 여보세요? 어, 여보? 어, 여보세? 안 돼. 여보세요면 있어. 오래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전화했어? 뭐라고? 응. 응.